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개최에 대한 열의가 중요한데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박은하 집행위원장과 함께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역할과 활동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범시민 유치위원회는 연구위원회가 있고 또 시민위원회가 있고 자원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엑스포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그 연구에서 엑스포의 주제, 부주제 이런 것이 도출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마스터 플랜을 엑스포 국제기구입니다. 그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엑스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야 되니까 그 이해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 중, 고, 대학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엑스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의 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위대한 동행이라는 그 큰 그 우산 하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연합회, 범여성 엑스포 추진협의회, 그리고 범시민 서포터스 이런 단체들하고 제가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YMCA라든지 부산체육회라든지 하는 또 시민단체들과 MOU를 통해서 이 협업을 시너지를 만들어가면서 부산 시민들의 붐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4월 초에 BIE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실사를 위해서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 그 중앙 유치위의 큰 전략 하에서 실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에 평가받는 항목들이 13개 분야의 61개 그 항목, 16개 분야의 61개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 항목에는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부산시는 그를 할 역량이 되느냐, 그리고 후보 되는 부지가 엑스포를 하기 적합하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부산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사 항목 중에 또 중요한 한 요소인 시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느냐, 시민들이 열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는 행사들을 우리 유치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시민들도 실사단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 현장들을 방문할 때 그리고 떠날 때까지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그 우리의 진정성이 이 실사단 한 분 한 분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적으로 유치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산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제가 어제는 그 주한 대사들과 만찬 행사를 했는데 그 대사 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각 지 못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정말 빈국에서 채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그리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아주 전 세계의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해서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 강국이 된 나라. 이 세 가지의 전환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대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 이 세 가지 스토리는 바로 부산의 스토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부산이야말로 미래의 문명을 선도하는 그 엑스포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 있는 도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하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물론 오일마니가 있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데죠. 그리고 뭐 로마는 아주 오래된 문명이 있는 나라야. 이 도시죠. 로마라는 문명이 있는 도시지만 그 새로운 역동성 그리고 창조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부산이 더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매력 저는 다른 경쟁 도시들에 비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한 것이 부산에서는 이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이 이제 응원을 하는데 부산을 좀 벗어나면 아 이게 부산의 행사가 아니냐 부산에서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그거 좋지 이런 정도의 지금 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엑스포 유치라는 거는 이게 부산의 일만이 아니거든. 이건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 세계 글로벌 도시들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역량 있는 국제 도시가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또 다른 하나의 성장의 축을 갖는 거거든요. 이 성장과 문화의 두 축이 돌아갈 때 그 나라의 그 잠재적인 역량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뭐 10대 경제 대국 이렇게 하고 문화 강국으로 올라가지만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미래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 외에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엑스포를 유치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100년을 저는 좌우하는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의 엑스포 유치가 부산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범시민유치위원회 박은하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